이런 진행이라면 어느 한쪽은 결국 잡히는 결말 아닌가요? 정말 재밌는 모양이네요. 그냥 두면 이거는 백이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. 절묘하게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여기서 정확하게 두고 있어요. 지금 이 모양이라고 보겠습니다. 네, 지금처럼 두게 되면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되면 보통 한 수를 줄이는 방향에 갔을 때 이곳으로 먼저 두면서 둬야 돼요. 반대쪽을 두면 흑한테 젖힘을 당해서 한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항상 먼저 이곳을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패가 나와서 이 패가 나오면 여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정말 어렵죠? 너무 어려워 네. 보입니다. 그래서 반대쪽을 뒀는데 역시 뒤로 가는 순간 안 돼요. 먹혀치고 때리고 빠져서 결국 팬가요? 당장 패를 해야지만 하나, 두 개. 이 자체 백감이 딱두개 있는데 백은 자체 백감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. 김상희 선수, 단순 수상전을 노려볼 수는 없는 자리 같습니다. 악수입니다. 이 수로 인해서 수상전 자체가 안 됩니다. 보시면 이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수 찌르게 되면 분명히 그 수보다는 수가 안 늘어나서요. 지금 이곳까지 선수라면 이건 수가 너무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수. 만약에 찌르고 나서 이 모양이었다고 보면 지금처럼 되더라도 한수 차이 이상 나네요. 백이 먼저 두더라도 한수 차이입니다. 네, 지금은 반드시 빠져야 되겠네요. 이건 역전입니다. 네, 그래프 완전히 백쪽으로 넘어갑니다. 한 점은 키워뒀어야 하는 자리였는데요. 이제는 뭐 이쪽 상관없이 잡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이 자리가 한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보시면은 지금 흑의 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. 이렇게 패하게 된다면 김상희 선수, 믿을 수 없는 역전패인데요. 항상 중반까지는 이 전투력을 잘 보여주면서 95%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. 오늘도 역시 좀 승훈을 따라주지가 않고요. 한두 판이라면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큰 약점이죠. 매번 이런 식으로 좀 승리를 헌납했던 것 같아요. 네.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사실 김상인 선수가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해낸다면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수 있거든요. 사실 가장 억울한 것이 잘 두고 지는 거예요. 네. 승리가 눈앞에 있다가 지는 거라서. 가장 슬픈 말인 것 네. 같습니다. 잡혔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내려서 도로 잡혔고요. 늘어져 있었더라면 이 교환들을 통해서 다른 수단들이 있었거든요. 예를 들면 이 모양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젖힘을 끊어야죠. 먹여치고 단수를 치더라도 당장 패가 돼요.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수단들이 많았습니다. 네. 지금의 이 결말은 약간 허무합니다.